안녕하십니까. 미국 IIHS가 작년부터 뭔가 아이러니한 리서치 결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열과 2열에 모두 안전벨트를 매었다고 가정을 하면 옛날 차량이면 보통 차량이 앞에서 충돌을 하면 통상적으로 1열의 부상 위험도가 2열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이와 다르게 동일하게 모두 안전벨트를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2열의 승객의 부상 위험도가 1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열의 안전도만 더 신경 쓴다는 걸로 볼 수가 있었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미국의 IIHS는 전면부 40%의 정측면을 박는 모더레이트 테스트에 기존에는 테스트하지 않았던 2열에 더미를 넣어 2열 승객의 안전도까지 추가했습니다. 2열에는 작은 여성이나 12세 아동 수준의 더미를 안쳤고요. 충돌 테스트가 더 가혹하게 바뀐 건 아니고 2열의 더미만 더 추가되어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IIHS의 안전등급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높은 좋음 굿등급, 두 번째 양호 acceptable, 세 번째 미흡인 마지날,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인 푸어가 있는데요. 2열 시트에 앉아있는 더미가 가장 높은 굿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더미의 머리, 목, 가슴, 그리고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 위험도가 감지되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충돌 시 더미의 위치가 안전벨트에 맞게 제대로 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충돌 시 더미의 위치가 1열 시트의 뒷부분과 주변 인테리어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 시 안전벨트의 위치는 가능한 어깨 부분에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건 더미 안쪽에 있는 압박 센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충돌 테스트에는 중형 세그먼트 세단 7대가 사용됐습니다. 현대 소나타, 기아 K5,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와 폭스바겐 제타가 있고요. 이 5대 차량은 모두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닛산 알티마와 수바루 아웃백 총 7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혼다 어코드는 작년에 나온 신차라 아직 국내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나타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차량입니다. 충돌 시 골반 위치에 있어야 할 안전벨트가 복부 부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혼다 어코드와 폭스바겐 제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7대 차량 중 유일하게 소나타 K5 그리고 어코드에만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1열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7대 모두 가장 높은 등급인 굿등급을 받았습니다. 혼다 어코드의 다리와 발 부분만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1열의 케이지 구조와 더미 모두 가장 높은 굿등급을 받아 안전하다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혼다 어코드만 유일하게 가장 높은 굿등급을 받았고 수바루 아웃백은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그리고 도요타 캠리와 닛산 알티마는 미흡 등급인 마지날, 마지막으로 현대 소나타, 기아 K5, 그리고 폭스바겐 제타는 가장 낮은 등급인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1열 테스트 결과는 모두 안전하게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바로 2열 더미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다 어코드만이 2열 더미 안전 테스트에서 전 분야 모두 가장 높은 굿등급을 받았는데 그 외 차량들은 이보다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뭐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다음에 나올 차량들은 이보다 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10년 전 스몰 오버랩 테스트가 처음 선보였을 때도 초기 테스트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개선 또한 상당히 빠른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영상 보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